운송업 기사들이 가장 만족하는 나라 순위와 그 이유는 주로 근무 환경, 법적 지원, 복지 시스템, 인프라 등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운송업계 종사자들이 만족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나라들이 자주 언급됩니다. 독일. 독일은 유럽의 물류 허브로서 탁월한 도로 인프라와 운송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독일의 도로 네트워크는 매우 발전되어 있으며 특히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 도로는 고속 주행이 가능하며 각종 물류와 화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엄격한 노동법과 안전 규정이 운전기사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복지 제도 역시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사들은 정해진 근무 시간을 엄격히 준수하고 휴식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습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로테르담 항구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물류 거점입니다. 운송업계 종사자들이 매우 효율적인 항만 물류 시스템과 도로 네트워크 덕분에 물류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물류 정책이 잘 정비되어 있어 전기 트럭 등 새로운 운송 기술도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물류 작업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은 거대한 대륙 규모로 인해 장거리 운송이 필수적이며 그에 맞춰 고속도로 인프라와 트럭 운송 시스템이 매우 잘 발달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은 세계 최대 규모로 장거리 운전이 주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봉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많은 트럭 기사들이 자유로운 근무 환경과 대규모의 물류 수요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근무와 관련된 피로도는 단점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캐나다. 캐나다는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운전기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특히 안전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고소득 직업군에 속하는 운송업계는 근무 조건이 좋고 주기적인 훈련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사들이 더 나은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넓은 대륙을 효율적으로 커버하기 위해 지방과 도시 간 운송 인프라가 잘 발달해 있어 운전기사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스웨덴. 스웨덴은 친환경 운송 시스템과 함께 운전기사의 복지와 근무 환경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근로시간 제한이 엄격하고 기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와 지원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스웨덴은 도로 상태가 매우 좋고 교통안전 관련 정책이 잘 마련되어 있어 운전 중 사고 위험이 적습니다. 트럭 운전기사들이 편리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며 지속 가능한 운송 방식을 도입하려는 정책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운송업 기사들이 만족하는 국가는 복지 시스템, 법적 보호, 인프라 발전 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위 국가들은 대부분 이러한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어 운전기사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